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 백신을 다시 공급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0년 국내 독감 백신 업계 1위 자리를 포기하고 2년간 가동했던 코로나 백신 비상체제에서 정상화 과정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감 백신 스카이셀 블루 사과 프리필드 시린지를 2023년에서 2024년 시즌에 다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방향을 전환한 배경으로는 내년 코로나 백신 수급과 전망에 실적 감소 등이 꼽힙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 생산을 위해 최근 2년간 독감 백신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